미국이 대북 원유 수출을 막기 위해 11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웅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대북 제재안은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이번 제재안의 핵심은 대북 원유 수출 금지입니다. 북한의 연간 유류 소비량은 100에서 150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원유가 차단되면 북한군은 물론 주민 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이 되면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계획에 찬성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병원 등 민간 분야의 고통이 될 것이라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새 대북 제재안 표결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자유한국당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네 분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주성 코리아 라딕스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곧바로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구구절 숨 고르고 축하 파티 벌인 김정은. 네, 어제가 구구절이었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일단 북한의 발 내용을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용도자 김정은 농지를 모시고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으로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인민국장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대구 용도자 김정은 농지께서 이설주 동지와 함께 한람석에 나오시었습니다. 개구리 용도자 동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감례를 보내셨습니다. 네, 김 대표님, 어제 이제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핵실험에 참석한 이제 과학자들 이제 격려를 하려고 연회에 참석을 했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노렸던 거는 이미 전에 9월 9일 날에 도발이 왜 없었냐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전에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핵실험 자체가 이번 구구절을 위한 일종의 준비 뭐 이게 축포나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좀 주목해야 될 점이요. 내년 2018년 9월 9일이 7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김정은이가 노리는 이 대목이 아닐까. 현재 김정은이가 보면은 군을 장악하고 당을 장악하고 아마도 과거 김일성처럼 이 국가 행정, 다시 말해서 내각까지 틀어지고 국가 주석까지 노리는 것이 아닐까. 네. 이걸 위해서 지금 이번 그 핵실험 효과를 놓고 국내적인 자기 자신의 치적을 좀 국대화하고 그걸 다 이번 구구절에 상당히 많이 성대하게 샘으로 해서 국내적인 입지도 따지고 또 그다음에 뭐냐면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러시아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없었는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노려서 아마 러시아에 가 있는데 무모한 도발은 좀 어느 정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뭐 이설주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핵실험 관련했던 거 재미난 것이 이게 131 지도국이라고 해서 원자력 천국이거든요. 네. 요 산하에 있는 이홍섭이라는 사람도 끌어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게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초기 보니까 그 행사 때 보니까 북한에서는 행사 버스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과학자들을 많이 영입을 시킨 걸 보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네네. 김정은이 리용서 원자력 연구 중심 총국장이죠. 네네, 그렇죠. 아주 굉장히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손을 맞잡고 저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네, 이거 또 김일성이 또 그런 걸 잘했죠.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역대 간부들이 다 모여 있는데 농민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가지고 그 농민에게 간부들이 뭐죠 인사를 해서 뭐 자기 자신의 그 치적을 쌓아올리는 뭐 일종의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신 대표님, 조금 전에 네. 조선중앙TV 보도를 보면은요.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이 수소폭탄 핵탄두를 이렇게 조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그 경축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네.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폭탄이 이번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이냐 아니냐. 아. 사실은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지금 축하연이 열리고 있는 네. 무대 뒤편에 큰 화면에 저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전문가들은 아직은 수소폭탄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저 땅콩처럼 생긴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저 모양은 분명히 수소폭탄의 형상입니다. 네. 근데 저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마치 반드시 이거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었는데 일부 그 군사 전문가들이나 일부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처럼 만약에 이게 수소폭탄이 아니다라고 어떤 그 여론이 흘러가 버리면 굉장히 난처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6차 핵실험은 뭐 제논이 포집되고 또 뭐 위력이 각 나라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 그걸 떠나서 이번 거는 수소폭탄이 확실하다. 즉 궁극의 핵무기인 수소폭탄을 우리는 이번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성공했고 네. 그 수소폭탄은 이번 구구절 즉 건국을 기념해서 한 어떤 그 위대한 치적이고 그 치적은 바로 김정은 자신이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아주 이제 극대화시킨 홍보 행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실장님 그리고 네. 오늘 축하연을 보면은 이제 산이 흔들리는 그런 듯한 모습도 그렇죠. 보여졌거든요. 네. 그게 지난주 6차 핵실험 당시 직접 촬영한 장면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마도 사실은 근데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수소폭탄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네. 사실 다른 나라의 핵실험은 평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평지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미국이나 모든 핵을 가진 나라의 실험은 그 이 인가가 드문 완전 평원에서 하는데 평원이 없는 북한에서 그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림이 없어요. 보여줄 네. 수 있는 그림이. 그 실제로 뭐 그 이 만탑산의 어떤 뭐 장면을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을 겁니다. 멋있게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겠지만 저쪽에서야 그것도 불가능하고 하니까 네. 아마도 산이 흔들리는 어떤 장면을 갖고 그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장면 정도가 아닐까. 실제로 그것은 뭐 이렇게 이번 실험이다라고 확증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사진도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이 보통 다음 날 보도를 한 거를 보면 아마 이 축하연이 어제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판넬로 이 김정은의 모습을 저희가 좀 담아봤는데요. 지금 여기 표시가 된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리용섭 원자력연구소 소장이라고 얘기를 네. 했죠. 그다음에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이 핵무기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그렇죠. 이런 그 핵무기와 관련된 이 과학자들을 계속 옆에 두고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과시를 하고 가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자를 업어주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예. 굉장히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과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무기 개발이 김정은으로서는 치적 아니겠습니까? 네.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본인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싶고 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죠. 네. 사실은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황병서 지금 군서열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인사를 해요. 군서열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김정은이가 데리고 나오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뭐 그들 표현으로 공화국에 충성하고 공화국에 뭔가 높은 일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한테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김정은이가 관심 갖고 있는 건 핵개발이고 미사일 개발이고 미국과 대치하는 또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시켜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본인의 어떤 관심을 보여주고 또 대내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다른 충성심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게 아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대표님, 그리고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 옆에서 담배를 딱 한 손에 들고 네.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 뭐 일단 그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는 그런 도덕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 때고 네. 미사일을 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또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은 김정일과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김정일 하게 되면 민심 자체가 좀 뭔가 공포스럽고 네. 좀 근엄하고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도 김정은은 이런 오버 제스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간부들을 들쳐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인을 대동하는 것도 그렇죠. 역시 김정일이는 뭐 와이프 자체의 실체를 주민들이 몰랐었잖아요. 근데 그걸 오픈함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민심을 좀 끌어당기자는 목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김정은 워낙 젊다 보니까 이런 그 뭐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예. 자꾸 이게 외신에다가 이런 거 자기 자신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담배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한 것이잖아요. 그 양반 자체가 그 담배 그 중독자가 아닐까. 네. 어쩔 수 없이 손에 계속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희가 또 다른 화면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 여성이 김정은에게 꽃다발을 갖다 주니까 이 김정은이 그 옆에 앉아 있던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이죠. 부부장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까지도 비치기도 했습니다. 아, 저건 이제 저도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오네요. 양보가 아니고 꽃다발 증정, 그러니까 아, 꽃다발 하사하는 아, 그러니까 자기가 꽃다발을 우리도 그런 저런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 사진보다 지금 리설주가 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꽃다발 전해준 걸 보면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보는 앞에서 이 홍승무와 이영섭이 이번 핵개발의 최고 그 공헌자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 리설주도 꽃다발을 그렇죠. 꽃다발을 받아서 증정하는 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하사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꽃다발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저런 화동들이 와서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공화국을 위해서 즉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면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쇼 행위라고 봐야 돼요. 원래는 저 꽃다발 자체가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부관이 딱 옆에 서서 받아서 예전에 김현정이가 그랬었죠. 그랬군요. 네, 꽃다발 받아준 역할을 했는데 그걸 생략을 하고 자기가 받아하는 영광을 너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또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실장님 보시면 네. 오늘 김여정이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그 꽃다발 그렇습니다. 주는 바로 뒤에서 이렇게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김여정도 지금 그 전에 어떤 장면들은 등장은 하나 좀 커튼 뒤에 살짝 얼굴을 비추거나 지금 예. 보이죠? 네. 그렇죠. 예, 바로 보이네요. 예, 총 연출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예. 이번은 확실하게 아주 지금 거리에서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김여정의 어떤 그런 그 권한, 권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라는 네.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김여정이나 혹은 지금 김정은의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 연출됐다기보다는 정말로 지난 그러니까 1년 전에 9월 9일 날 5차 핵실험 때 수소폭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도. 네. 그런데 사실 전 세계가 아 그건 증폭 그 핵 분열탄이다라고 이제 격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소폭탄은 거의 수소폭탄급이다.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정받는 것에 대한 또 기쁨도 있고 또 진짜로 그 이 주민들, 인민들에게 내가 정말로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하는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김여정의 등장도 저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어떤 그런 그 권력 순위에서 상당히 자신과 자신의 어떤 여동생의 그런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요. 네, 김영정 네. 직책이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전선동 즉 홍보부서에 대해서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조직도 있긴 한데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그 직책이거든요. 네. 김정일이 제일 먼저 한 게 선전선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제일 중요한데 김여정이 저렇게 가까이서 지금 그래서 보인다는 것은 내가 이 꽃다발도 전달해주고 한 이 모습을 내가 지금 만든 거야. 아. 라는 것을 전 인민들한테 과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연출한 거야. 라는 것을 과시를 하고 또 그렇게 과시를 해도 김정은에게 너가 왜 이렇게 내 옆에 바로 나오는 거야. 네. 라는 질책을 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권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김정은 남매의 저 권력이 이제는 정말 쌍두마 착격으로
공고히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은 물론이고 김여정과 리설주까지 총출동해서 성대하게 열린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항상 나타나는 여인이 있죠. 바로 리춘희 아나운서입니다. 서양에서는 핑크레이드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먼저 리춘희 아나운서의 독특한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네, 최 교수님, 외신에서 네. 이제 리춘희 아나운서를 핑크 레이디라고 부른다는데 이유가 네. 뭡니까? 이유는 저고리 때문에 그래요. 조금 옷을, 전에 그 분홍 저고리. 네, 분홍 저고리. 네. 대부분 저 옷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나와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양의 언론들이 핑크 레이디가 나타나면 미사일 쏘는 발표 나오죠. 핵 개발 발표 나오죠. 이러면서 네. 핑크 레이디가 뭐 공포를 몰고 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저 이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김정은 또 김정을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이렇게 총애를 받는 것은 저분의 표현적인 것 같아요. 저분은 마치 앵커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죠? 뮤지컬에 나오는 무슨 연기자 같아요. 그러니까 뭘 이게 표정이 그냥 우리는 그냥 정말 담담하게 이렇게 뭐 읽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얼굴에 그다음에 몸도 막 들썩이면서 이런 걸 보면 전문적으로 저런 교육을 이제 북한에서 시켜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네. 선전선동에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역할을 시키는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런 데서 어문학부 그러니까 국문학이나 이런 분을 전공한 학생 중에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서 아마 저런 말하는 투라든지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페리스 힐튼이라고 네, 상속녀 있지 않습니까? 네, 거부 상속녀. 네. 그 페리스 힐튼이 핑크색 옷을 좋아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 리춘희 아나운서를 보면 페리스 힐튼이 생각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군요. 네, 중국에서 이 리춘희 아나운서 역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을 맞으면서 이거 중국 중앙 텔레비전 기자동무를 만나게 조금 반갑구만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만나는 게 제 제일 큰 서원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뭐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 하면서 막 소리만 치고, 응? 그다음에 감정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우린 특히 이거 TV 텔레비니까 시청자들을 상대해서 하는데 말처럼 하라.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말처럼 하라. 네, 김 대표님 네. 오늘 이제 북한도 구구절 도발 대신에 말폭탄을 쏟아냈거든요. 도대체 북한에서 이런 좀 과격한 말폭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일단 이게 방송 작가들이 있긴 합니다. 아. 네, 그 중앙방송위원회도 그렇고 조선중앙텔레비전도 그렇고 작가들이 있긴 합니다. 작가들이 있군요. 극작가가 따로 있고요. 네. 그건 되게 웃깁니다. 우리처럼 이게 프리로 작품을 써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이나 그 위원회 방송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극작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그 뉴스 하는 보도 작가가 따로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긴 쓰는데 북한의 특히나 이런 이춘희가 하는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송 같은 거는 뉴스 원고는 무조건 선전선동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재를 받지 않으면은 네. 발언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는 이 단순한 작가가 쓴 원고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중앙에 북한의 노동당의 선전선동부에서 그대로 검토를 해서 쓴 거라고 이렇게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음대로 자기가 고쳐서 못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방송원들이 긴장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 토시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그 자체가 과오로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상당히 긴장을 하고 평소에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이번 6차 핵실험 네. 담화 정도 되면 그 김여정이 사인합니다. 아. 그러지 않으면 그 책임질 일이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김여정 네. 사인, 즉 우리로 치면은 장관이 사인을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 뱉는 얘기하는 단어들을 김일성 대학에 나온 그런 최고 인재들을 문정력까지 좋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작가로 시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방금 김주성 대표 말씀을 하셨지만 당 선전 선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뇌 작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기는 그 다음이에요. 세뇌, 선동 이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훌륭한 엘리트들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뭐 우리 방송 작가들 굉장히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저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예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특히 리춘희 아나운서는 예사일에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김일성 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정일 사망이라든지 1차 핵실험, 각종 핵실험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만 나오는데 저런 사람이 하는 이런 그 멘트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이 적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최교수님 북한이 예. 쓰는 표현 보면 뭐 죽탕 뜨다, 예. 뭐 각을 뜨다, 죽탕 치다 이런 섬뜩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임꺽정 작가 홍명희 선생 영향이 크다고요? 홍명희 선생님이 사실 이제 북한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소설도 쓰시고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표현력이 보면 대체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제 우리 문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지 않는데 뭐 실질적으로 표현하면서 좀 과격한 표현은 좀 상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홍명희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설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표현력 자체가 직설적이면서 좀 자극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영향으로 혹시 북한에 그분이 계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당의 요구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든 당의 요구에 의해서 가르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신인균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선전선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사람들의 머리에 딱 꽂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북한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요소가 홍명희 선생님의 전통적인 어떤 글쓰기와 연관돼서 화학작용을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 대표님, 지금 네. 이제 다음번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언제쯤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내일 그 유엔 안보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결의안이 과연 미국의 원안대로 처리가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의 원안대로 처리가 된다면 정말 그 북한으로서는 그 외화벌이라든지 외화벌이가 잘 안 되면 그 김정은의 선물 정치가 잘 안 되고 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책 사업들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을 다량으로 양산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거의 뭐 안 되는 것이죠. 일반 그 인민들이 어차피 지금 뭐 보급하고 관계없이 장마당 경제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 공무원들 군인들 저런 최고 물론 뭐 부패해서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그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돼버린 상황이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새로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런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사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이 원한 대로 갈 것이 뭐 조금 불투명하죠. 그렇지만 원안이 워낙 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톤다운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강력해요. 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추가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 밤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가 표결 예정입니다. 우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고 관련 이야기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주재 대사입니다. 워낙 이번 일을 뭐 강도롭게 그렇죠. 밀어붙이고 있어서 뭐 다음번 국무장관 후보로까지 뭐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틸러슨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지금 거론될 만큼 네. 아주 뭐 철회연이죠. 이번 그 제재안 말고 그 직전에 했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국을 압박하는 네. 압박하는 강수를 둬서 사실상 리틀 뭐 트럼프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주 유엔 대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 북한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원유거든요. 원유가 이제 이번에 잠길 수 있느냐, 원유의 어떤 송유관이 잠겨질 수 있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상 중국이 그것을 할 확률은 전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중국도 그게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북한과 완전히 척을 져서 각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원유를 잠그게 되는 것이지 그걸 잠그면 북한도 어쨌든 이제 그 이 초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어떤 문제들 뭐 벌어질 혼란 이런 것들을 다 각오해야 중국이 이제 그 원유를 이제 완전히 그 이 수출 중단을 할 텐데 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사실은 니케일리가 초강수를 뒀죠. 뭐냐면 원래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다음에 날짜를 공지해서 표결을 그렇죠. 하는데 이번에 아예 합의조차도 없이 그냥 공지부터 했습니다. 10일 날 하겠다. 그리고 6일에 이미 초안, 초강력한 그런 내용의 그 초안을 이미 14개국 회원국에 돌렸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외교가에서는 아마도 이번 주말에 아주 빠르게 협상에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전망만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국이 원유를 직접적으로 잠그지는 않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외한 꽤 많은 부분을 미국의 어떤 안을 그러니까 받아들였을 것이다 정도의 어떤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김 대표님, 북한 같은 경우에도 원유 비축량도 상당히 있다 그러고 또 김정은의 해외 은닉 재산이 지금 수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추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게 뭐 압박과 제재만 해서 북핵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첫째로 보니까 최근에 그 저쪽에서 그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그 비축을 했던 전쟁 예비 물 라고 하죠. 네. 워낙에 그 좀 몇 달 한 달도 전부터 이게 그 휘발유나 경유가 없답니다. 실질적으로 없대요. 그래서 그 결국 뭐냐면 이렇게 비축을 했던 전쟁 예비 물자를 풀어서 그거를 지금 돌리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려오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평안북도에 그 연결되어 있는 백마라는 곳에 연결되어 있는 중국과 북한에 연결되어 있는 원유를 만약에 밸브를 막으면은 그게 일정 시간 막게 되면 그 밸브 자체가 안에 응고가 돼가지고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완전히 막게 되면은 그게 대한 후에 또 다시 그걸 또 이 복구 건사가 상당한 비용이 든대요. 네. 그래서 막지 못한다는 건 소문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러시아가 아마도 거틈을 따서 또 북한에다가 라진 선봉적으로 또 원유를 또 들이밀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 중로 간에 그런 뭐죠? 뭔가 이게 불균등적인 그런 마찰 관계 때문에 북한이 어부지리를 계속 얻는 형편이 아닐까.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완벽한 제북 체제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